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론의 6평이 끝났죠. 오늘은 그 6평 이후 2023년에 남은 반에 대한 커리큘럼 진행에 대해서 역사 과목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역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 사이탐구 과목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까지 핵심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마다 이 캐스트의 의미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차근차근 겨울부터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왔던 친구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 캐스트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캐스트겠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꿨다던가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해보려고 갓 시작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반수를 한다던가 하는 친구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얘기해주는 캐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탐 만점을 받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내용과 단계가 있죠. 선생님이 정리한 건 이래요. 수능 만점을 받기 위한 단계는 4단계입니다. 개념, 기출, 연계교재, 파이널이죠. 내가 배운 개념을 기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수능에 연계되는 연계교재를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우선 한국사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2단계의 학습을 위해서 한국사에서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수능 필수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최소 시간, 최대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20시간의 기적 개념완성 강의를 들어야 하고요. 9월 평가원 전에 무조건 학습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여름방학 때까지는 무조건 내가 끝낸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9시간의 기적이 언제 개강하나요? 였거든요. 일단 7월 4주차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짧은 시간의 기적을 기대하죠. 그래서 올해는 더 짧아졌습니다. 내용을 더 알차게 하면서 강의 수를 더 줄였어요. 그래서 6강의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6강의 기적에서는 판서 대신 PPT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요. 더 재밌고 더 짧고 알차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한국사 저 4, 5등급 정도 나오는데 파이널만 들어도 되나요? 이거예요. 일단 여러분 아무리 한국사가 쉬워도요. 지금 현재 한국사 공부 안 했다. 내가 노베이스다. 그러면요, 20시간의 기적을 들으세요. 개정교육과정이 도입 이후로 한국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현대사 파트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6강의 기적은요,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냐면 내가 이미 겨울방학 때 20시간의 기적을 들었는데 다 까먹었다 하는 친구들이 다시 수능 전에 벼락치기 총정리로 좋고요. 아님 내가 고1, 2 때 내신을 한국사를 진짜 탄탄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점수가 잘 나온 데다 하는 거면 1등급이다. 뭐 이런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사 세계사 커리큘럼이에요. 개념 및 문제풀이 강의는요. 선생님이 진짜 부지런히 찍어서 6월 평가원 전에 완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퀄이 착실히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문풀을 완강하고 아마 신선한 모의고사를 돌리면서 다중복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요. 개념에서는 개념 전체와 연표 정리까지 했고요. 문제풀이에서는 역대 기출 문항을 한 문항도 빼놓지 않고 정리하고 거기에 더해서 역대 연계교재에서 꼭 살펴봐야 하는 문항과 올해 연계교재인 수능특강까지 패턴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신선한 모의고사도 완강을 했고요. 이제 예리한 파이널만 남아있어요. 그럼 우선 각 단계별로 언제 공부를 끝내야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6월 모의평가 전에 개념은 한번 학습이 된 상태여야 했어요. 6월 모의평가를 보는 시점은요. 여러분 수능 몇 개월 전이죠? 맞아, 5개월 전입니다. 적어도 5개월 전에는 내가 선택한 사회탐구가 진짜 내가 잘 선택을 했던 건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겨울방학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봤다면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내가 기존에 해왔던 학습 방법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봤어야겠죠. 문제풀이는요, 선생님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이미 완강을 했지만 선생님의 완강을 따라오지 못한 친구들은 최소 6월 모의평가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 기출에 대해 에서 문제풀이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푸셔야 합니다. 이후에 마지막 완벽함을 위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본인의 약점도 진단하고 실전 연습도 하는 게 파이널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다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해보면서 공부 방향을 일단 선생님이 잡아줄게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동아시아사 개념 완성을 아직도 못 끝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끝내야 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6월 평가원 전에는 끝났어야 해요. 그런
근데 못했으면 무조건 여름방학 때 조져야 합니다. 7, 8월 두달 동안 개념과 문제풀이까지는 끝내야 해요. 그러려면 딱쌤이 플랜을 짜줄게요. 개념 완성 강의를 일주일에 두번 들으시고요. 한 번에 세 강씩 듣고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6강을 듣는 거죠. 그럼 두달 내에 완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문제풀이도 하라면서요. 정석대로면 개념을 끝내고, 문풀에서 기출이랑 연계 분석을 해야지만, 지금 개념도 시작을 안한 친구들이 이 고민인 거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개념 완성 강의 진도 나가는 거랑 같이 문제풀이를 풀어보세요. 개념 완성 강의는 무조건 강의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문제풀이는 교재를 풀어보면서 강의까지 들으면 좋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도저히 없다라고 하면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나 아리까리한 부분, 내가 어려워하는 단원을 중심으로 강의를 골라서 들으세요. 선생님 강의는 인덱수가 아주 자세하게 달려 있어서 골라 듣기 좋습니다. 선생님 6월 평가원까지 국수영에 신경을 쓰다가 6개월 동안 동아시아사 세계사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연필을 다 틀렸대요. 개념이랑 문풀을 동시에 진행해 될까요?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병행을, 개념과 문풀은 병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동아시아사는요, 연표형 문항이 돌아왔어요.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념 완성 강의 안에 선생님이 연표특강 강의를 따로 해줬거든. 이 부분을 꼭 듣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선생님, 문풀이랑 신선한 모의고사 병행해도 될까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병행하는 것보다는 개념과 문풀까지를 끝내고, 개념과 문풀은 병행해도 돼. 개념과 문풀까지 끝내고, 신선한 모의고사로 넘어오는 게 좋아요. 병행할 시간에 문풀까지 집중해서 끝내고 모의고사를 푸는 걸 권합니다. 신선한 모의고사 대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둘다 초고퀄리티로 개발된 제작 모의고사 문항이라는 점입니다. 차이점은요, 개발 시점이에요. 이다지도 예리한 모의고사는 오래 개발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6평, 9평 경향성이 다 반영되어 있어요. 이다지도 신선한 모의고사는 작년까지의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 개발 문항을 모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둘다 해야 합니다. 동아시아사의 신선한 모의고사는 총 12회차로 제작이 되었고요. 올해 신규 개강을 했습니다. 세계사는요, 신규로 교재가 인쇄가 되진 않았어요. 기존 신선한 모의고사에 4회차의 신규 모의고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4회차는 이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강의도 새롭게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먼저 9월 중순까지 신선한 모의고사의 플랜을 짜세요. 일주일에 1회차에서 2회차씩 풀어보면 좋습니다. 신선한 모의고사를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모의고사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수능 전까지 끊임없이 나의 빈틈을 살피고 내가 어떤 부분을 복습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징표가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실무예요. 신선한 모의고사를 최대 9월 말까지 끝내고요. 10월부터 수능 전까지는 예리한 모의고사로 실력을 다듬으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1학기 종강 후에 반수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면 꼭 들어야 하는 커리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9월 달에야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를 할수 있다면 꼭 해야 하는 건 개념과 문풀이죠. 대신 예리한 모의고사를 수능 직전에 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풀어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리한 파이널은 모의고사만 있나요? 개념도 총정리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예리한 파이널은요, 실전 모의고사 4회차로 구성이 됩니다. 전부 올해 개발된 문항이고요. 제 파이널 문항 퀄리티 설명해서 뭐 하겠어요? 역에 더해서 시크릿북이 나가요. 해당 문항과 연계해서 출제될 수 있는 개념, 연표, 지도, 선제 등을 총정리하는 이 시크릿북이 나가서 개념, 연표, 지도 등등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공부하기도 힘들고 6월 평가원에 마음도 뒤숭숭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는 접고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남은 시간 동안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수능을 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만 고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